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으로 시장에 대한 키워드 꼭 알아야 되는 시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가 1.39%, 코스닥이 1.1%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환율이 1,197원 79전을 기록을 했는데, 자, 환율이 조금 어제보다 좀 빠졌어요. 어제까지 1,204원 1203원 정도 가리키다가 오늘 1197원까지 조금 빠졌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미국이 지금 간밤에도 드러났지만 경기 부양책,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달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달러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이 상대적으로 소폭이나마 강세 기조가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 의미를 둘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부동산은 비생산적이다. 한국판 뉴딜은 매력적인 투자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그걸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상승 마감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 수급부터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오늘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상승했다고 볼수 있어요. 자, 기관은 매수를 했는데 금융 투자만이 상당한 매수세를 보였는데, 금융 투자는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를 보인다고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외국인들이 지금 돌아왔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되고, 자, 2200선에 대한 부분에서 물량을 소화를 해주는 거거든요. 2200선까지 가파르게 올라올 때 많은 매수를 나타냈던 건, 2200선까지 지수를 이끌어왔던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연기금의 활약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한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올려왔다면, 연기금이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방 포인트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상당 부분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는 포트폴리오 개편을 할 수밖에 없죠. 재편을 할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재편을 했을 때 아무도 안 받아주면 지수는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그 재편을 할때 누군가가 받아준다면, 그것이 외국인이 된다면 지수는 오히려 다시 한번더 조정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탄력을 좀더 보이는 상황이 현재 연출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오늘의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특히 이 외국인들의 유입은 뭔가에 대한 시장에 대한 달라지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 상당히 좋았는데, 전일 나왔던 뉴스 중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중국에 대해서 물량 자체를 이익 실현하려는 움직임들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말은 거기에 따른 이익 실현을 하고 그 물량이 다른 여타의 아시아 국가들로 넘어갈 수 있는데, 한국에 상당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K-방역이라는 부분으로 상당 부분 이미지가 좋아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에 대한 회복도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은 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경제에 대한 활성화를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을까? 왜 경제를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궤도로 진행을 하려고 할까?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문제거든요. 경제가 멈춰버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산업 자체가 다올 스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다 이제 가공무역을 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이유가 될수 있어요. 그런 지금도 보면 8월 17일 날 임시 공휴일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많죠. 얘기가 많습니다. 왜 확산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앞에서 쉬는 부분 자체가 쉬는 날이 많아졌을 때, 연휴가 늘어났을 때, 그만큼 사람들이 또 움직이면서 또, 많이 또 퍼뜨리지 않냐? 많이 전염되지 않냐? 근데 왜 지금 이 임시공휴를 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경제학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시켜줘야지만, 증시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언론에서는 임시공휴일이 지금 맞냐 안 맞냐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말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이면에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외국인들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경제를 스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오늘 내용들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상승은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 앞서 가지고 오늘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임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자, 초기 임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안을 하고 1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초기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전부 다 항체가 생겼다. 거기에 플러스로 T세포까지도 생겼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항체라는 것은 막는 역할을 하는 거고, T세포라는 것은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에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T세포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생겼다는 것은, 그리고 전부 다 생겼다는 것은, 아, 임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더나를 봤을 때 40명, 45명 이랬잖아요. 몇 명인지 확실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1000명이 넘거든요. 그럼 이거는 표본 집단 자체가 상당히 큰 거죠.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부분이 왜 경제 활동에 중요하냐? 결국에는 이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아, 우리가 다시 한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늘 미국의 빅스 지수, 공포성 지수가 60일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더 추세적 상승으로 증시를 이끌 힘이, 원동력이 생기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동성을 꾸준하게 확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는 좀더 탄력 있게 움직여 나간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까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멈춰져 있었는데, 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멈춰져 있을 때 제가 오늘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아침에 정규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인텔에 대한 주가였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일단은 미국 증시를 먼저 보면 지금 나스닥이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높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지금 S&P 500도 마찬가지로 연말 포인트, 원래 3275포인트를 로이터통신에서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 포인트까지 올라온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그 포인트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가볍게 올라올 거라고 판단하고, 대신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다우가 생각보다 안 올라왔어요. 그럼 지금은 고배당이라든지 현재 제조업 국면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빠졌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죠. 그럼 말로만 우리가 탈제조업, 탈제조업 했지만 정말로 지금 시장은 탈제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인텔에 대한 주가 추이도 같이 한번 더 보시면, 인텔 주가를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인텔이 어느 순간에 지금 그림 자체가 그리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빠지는 그림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랑 2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그러나 이 비수기를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이걸 빠지는 그림이라 보기 힘들어요. 좀더 저가를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애플에 대한 주가는 신고가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예요. 아마존 신고가고요. 테슬라 신고가죠. 알파벳, 구글이죠. 신고가입니다. 넷플릭스도 자리를 잡았죠. 더 이상 안 빠진단 말이에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깐 보시면,
앞서 봤던 인텔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왜? 글로벌적인 반도체 업종 안에서 1등은 삼성전자, 2등은 인텔이에요. 자, 그럼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인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위 글로벌 6개 기업이 이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이 약 70%를 차지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주가가 쉽게 안 빠진다는 얘기죠. 그럼 삼성전자가 좀 더 상향할 수 있고 거기에 SK이닉스가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자, 어땠어요 차트가? 빠질 것 같은 그림이었지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자, 우리 오늘 가족분들 얘기했던 게 이게 오늘 다 여기 빠진다 보면 안 된다. 올라가는 차트다. 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더 상승으로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SK이닉스도 여기서부터 좀 더 우상향을 그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럼 지금 SK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우상향으로 좀 더 시세를 붙여서 올라간다면 자 거기에서 수급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지금 외국인들이 유입됐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연기금이 전체적으로 팔았지만 SK이닉스 샀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전체적으로는 이익실현을 했지만 연기금이 여기에서 샀습니다. 외국인들 여기서 사고 있어. 꾸준히 사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좀 더 랠리를 펼쳐내겠다. 그러니까 지수는 좀 더 우상향을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거죠. 지금 지수는 좀 더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왜냐? 삼성전자와 SK이닉스가 가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가 좀 더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필수 조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삼성전자와 그 SK이닉스 이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이 나타났을 때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한번 더 비수기를 뚫고 올라오는 시점에서 저는 충분히 지수도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아직까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비가 온다는 예보를 보고 지금부터 미리 우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시장이 아직까지도 하락에 대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할 거야 걱정해서 일주일 전부터 지금 매도를 하거나 또는 하락에 대해서 미리 인버스를 사거나 아니 꽃버스를 사거나 그렇게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시장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수익이 나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비관론자는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긍정론자 그리고 낙관론자가 되셔야 돼요. 시장은 긍정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SK이닉스에 대한 상승은 상당한 의미를 둘 수 있다. 어떤 의미? 시장이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지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1번에 대한 주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부동산은 비생산적이다. 한국판 유질은 매력적인 투자처다. 누가 얘기했느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과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자, 정부에서 지금 이 말에 이 코멘트에 정부가 지금 현재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다 드러났어요. 자, 물론 부동산에 예민하신 분들을 저를 욕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그냥 주식적인 의미에서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집 가지고 있어요.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건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정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부가 바라봤을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불로소득이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야, 어차피 부동산이 집값 상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개발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지하철도 우리가 만들고 도로도 우리가 만들고 다 우리가 만드는데 인프라는 우리가 구축하는데 왜 돈은 네가 가져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양도소득세를 지금 보면 분양권 같은 경우 1년 안에 팔면 50%, 1년 넘으면 이제 40%인데 그것도 적다는 거죠.
부동산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더욱더 올리겠다는 의지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익 자체를 불로소득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사는 집이거든요. 그런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뒤에 나오는 것이, 자,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과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 뒤에 나오는 이 말은 뭐냐, 한마디로 주식 투자를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주식 시장에서 얼마 전에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전면적으로 다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같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유튜브에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이 내용은 뭐냐면, 자, 기업에 투자를 해서, 좀 더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도와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부가 뒷받침을 해줄게. 좋은 시장을 만들어줄 테니까 너희가 기업을 도와줘라. 너희가 투자한 금액으로 기업이 좀 더 원활하게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한다. 자, 정부는 뉴딜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과 기업, 국민 참여를 유도해 수익을 함께 향유할 계획이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금융이라는 것은 우리가 증권이라든지 또는 보험, 모든 것들이 이제 금융이라고 하죠. 그것이 포함됐다고. 민간은 뭡니까? 쉽게 개미입니다.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그럼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얘기가 2019년도에도 한번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2019년도 8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펀드가 생겼죠? 국산화 펀드, 필승 코리아, 극일 펀드가 생겼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뭐가 생겼어요? 소부장 펀드가 생겼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향으로 밀어 올렸죠. 우상향으로 밀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도 이 필승 코리아 펀드를 가입을 하는 모습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정부의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 그래, 이 뉴딜이라는 것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인데, 그래, 여기에 대한 종목군들이 수혜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 지금도 금융기관과 기업,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 그래,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거를 지금 정책적으로 2년, 3년 동안 이어가야 되는데, 과연 주식시장의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을 것이냐? 저 그거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이 이렇게 잡혀버리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상당한 금액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부동산 자금과 주식 자금은 안에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100% 다는 안 넘어와요. 하지만 10분의 1 이상은 넘어옵니다.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중에 유동 자산이 얼마냐? 3천조라고 합니다. 3천조. 3천조라고 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어요. 이 돈의 일부만 넘어오더라도, 이 돈의 일부만 넘어오더라도 주식시장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1400포인트가 빠질 때 보셨잖아요. 거기 빠질 때 연기금이 증시로 올렸던 건 맞지만 밑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했던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의 이런 유동자금들이 상당 부분 넘어온다고 판단했을 때 주식시장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을 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강해요. 급등락이 많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 자체 능동적인 시장 참여자가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묻지마 대형주 투자를 해요. 그리고 방송을 보더라도 대부분 다 대형주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들 나와가지고 대형주 얘기합니다. 아, 뭐 오늘 OCI 이거 어떻고, 응?
오늘 뭐 삼성전자 어떻고, 그런 대형주 얘기만 합니다. 근데 시장이 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테마를 정부에서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이런 뭔가에 대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뭔가에 대한 큰 바운더리를 주고, 거기 안에 종목군들이 계속적인 주도주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올랐던 섹터가 어디냐? 어딥니까? 오늘 풍력 발전이 갑자기 올랐죠. 태양광이요. 마찬가지요. 자, 주가 추이 잠깐 보시면, 자, 오늘 OCI가 상한가 같습니다. 자, 이 OCI가 지금 보면, 자, 65만원짜리였어요. 이만큼 빨리 여기 상한가 갔는데, 오늘 상한가 의미를 둘 수 있죠. 이 상한가 한 번은 끝나지 않거든요. 조정 나오고 올라가더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의미를 둘 수 있어요. 근데 이 첫 상한가는 뭐냐? 기분 좋은 상한가. 지금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더 만들어 갈 거예요. 어떻게? 곧장 내일 급등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여기서 한번 쉬면서 그림을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보다 최소 6개월 뒤에는 반드시 주가는 올라가 있다. 6만 이상은 올라가 있다. 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SKD&D나 자, 풍력 발전 관련이죠. 하나 솔루션. 자, 대형주들도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소형주도 동국 CNS나 동국 SNC라든지 또 CS윈드라든지 오늘 풍력 발전 관련된 종목들이 다 한번 올랐어요. 응? 오늘 DMS 마찬가지 김천 풍력 발전을 했잖아요. 어제 소개해드린 종목이죠. 어제 소개해드린 종목도 오늘 크게 급등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만 자, 19% 올랐어요.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이런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테마가 아니거든요. 그럼 앞으로에 대한 상승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오늘 또 다시 수소차가 한 번 더 올랐죠. 또 다시 수소차가 상하프론트 신고가 같습니다.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시 올라갑니다. 빠지면 다시 붙입니다. 시장이 그만큼 이쪽에 돈이 계속 좀 매기세 쏠려 있어요. 매기세 쏠려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정부 정책에 해당하는 업황에 대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해줘야 돼요. 요 섹터군을 앞으로도 지금 눈여겨봐야 된다. 그린 뉴딜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섹터군이라고 저는 좀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수소차라든지 또는 뭐 풍력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빠져서 안 오르고 있는 종목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앞서 봤던 이 SKD&D 같은 종목군들도 상당 부분 주가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안 올랐던 풍력 관련주도,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풍력 관련 또는 수소차 관련도 마찬가지로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럼 아직까지 성창호텔 이런 것도 한번 크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주가 아예 안 바뀌고 있습니다. 좀 더 탄력을 좀 붙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것도 여기서 좀 더 탄력을 붙일 수 있겠죠. 필수 부품을 납품하니까 풍력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숨겨져 있는 종목군들이 아직까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섹터군 안에서도 종목군들을 좀 더 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조만간 한번 풍력과 태양광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일단은 엔지스 테크놀로지, 오버브 반도체, 워닝 머티리얼즈 같이 보실 텐데, 자, NGC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요 기업이 오늘 제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방송하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이 조금 붙었는데 요 기업이 이제 커넥티드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왜 조금 좀 비싼 차 타면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업데이트도 자동으로 이제 뭐 됐습니다. 자동 뭐 이런 업데이트 됐습니다. 뭐 그런 것도 쭉 뜨고 뭐 요즘은 뭐 대부분 다 그런 게 다 됩니다. 그죠? 그럼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런 거 무선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가 이제 커넥티드 통한다는 거죠. 양방향 통신을 의미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 엔지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달부터 자율주행에 대해서 기준이 바뀌었죠. 레벨 2에서 레벨 3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이슈가 될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회사에 대한 자회사, 이 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멜콘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이제 포토 공정에서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포토 공정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자, SNS 택이 급등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올라왔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동진 세미캠 이런 기업들도 꾸준한 상승을 좀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멜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안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기업 좀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부 반도체. 자, 어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MCU, 우리가 가전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어부 반도체고, 이 정도 그림 그리면 이거는 뭐 신고가를 한번 찍는다 봅니다. 그 정도로 강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스마트폰용 MCU 업체가 테스나거든요. 테스나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상승을 좀 보이면서 올라갔지만, 가전에 대한 MCU가 어부 반도체인데, 어부 반도체 같은 게 아직까지 주가에 대한 큰 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변화가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라고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직접적인 수혜가 될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섹터군에 있는 종목군들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순환매가 좀 도울 수 있거든요. 보시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했다는 것은 결국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반도체 장비와 소재 기업들에 대한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대한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서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도 좀더 시세를 좀 붙일 수 있습니다. 이쁘게 만들어 놨죠. 지금 이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현재 시장에 부합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하방이 지지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돌아서 올라가는 시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종목군들 소개를 해드리겠고, 저희가 이제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하나씩 종목이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어부반도체 앞에 설명했던 것도 이미 우리가 사실 8,600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이만큼 수익이 나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소개 다섯 네트 오늘 또 다시 한번더 아침에 좋은 모습 보였죠. YIK도 마찬가지고 하나씩 더 늘어납니다. DKT 같은 경우에는 자 130%가 수익 났어요. 말다 했죠. 그만큼 지금 꾸준하게 지금 종목권이 바뀌고 있죠. 캠트로스도 이미 한번 또 급등을 했고요. 그죠? 이렇게 종목이 아직까지 익지 않은, 익어가는 종목군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7월 달에 소개했던 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7월 말, 8월 달 되면 또 20% 30% 또 터지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선점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기업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에 대한 기준이 안 서시거나 또는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종목에 대한 연구를 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해보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고 방송에서도 항상 최고의 승률을 보여드려 왔습니다. 매일경제에서도 최고의 승률을 기록했었고 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은 시점에서도 145%를 냈었고요. 서울경제TV에서도 제가 8개월 동안 303%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경제TV에서 7주 동안 100%는 일단은 뭐 기본 실력은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정말 계좌에 대한 수익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고 한국경제TV 원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확인이 가능하시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또 3일 추가 증정이 또 되니까 이런 이벤트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말씀 다 드렸고요.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매기세를 올릴 수 있는 글로벌 분위기, 그리고 국내 분위기입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내일 시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